이렇게 한송이가 더 피어요. 좋아. 이렇게 즐거운 하루가 되어야지요. 좋아. 아이고, 이렇게 베고니아도 활짝 피고, 너도 펴라. 어제 밤에 분갈이 해주고, 토본으로. 요거 분, 한 가래 하면서 요것도 폭이 여기서 떼어졌어요. 삐죽하게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차라리 혼자 크는 게 더 잘 크니까. 좋아. 숫자 늘리면 안 되는데, 얼동 준비해야 돼요. 막 14도까지 내려가니까 겁나. 언제 갑자기 10도로 내려갈까 겁나요. 이거 얼동 준비. 아, 박차를 가해 주세요. 바이. 하하하. 이제 가을이니까 이제 우리가 사람이 즐겨야지. 가을이니까 봄 여름에는 막 뜨거운 햇살에 나와 앉기는 조금 버거웠는데 이제 가을이니까 여기 친구 오면 차도 마시고 오늘 첫 친구가 셋이 의여운 데수니까 차 마실 장소. 오, 이제 밥도 먹고 우리 브런치 타임도 가져야 되고. 아, 어제 꽃친구 집에서 가져온 하트 이렇게 이뻐 이거 이렇게 이게 수련 노란 꽃 연꽃 같은 밤에 노란 꽃 핀다는 수련인데 이렇게 이건 싱고늄 이것도 잘라서 이렇게 반쪽짜리 이렇게 해서 줬어요. 귀한 건데 요즘 하얀색 들어가면 다 귀하던데 이제 쫙 치우고 나니까 아이고 시원 또 가을맞이 또 준비네 또 이 대청소를 지금서 했어야지. 여기 나와서 어떻게 바뀌었냐. 천장은 그냥 그대로 이렇게 빡치게 안 할 정도만 남겨놓고 여기도 변함이 없죠. 근데 여기로 왔어요. 제라늄이 이 자리로 옮기면서 클레오스는 아 요즘에 14도까지 내려가고 추워지니까 이제 바람만 비만 오면 추워지니까 이제는 월동할 준비를 미리 해야 되니까 클레오스는 여기다가 이렇게 비닐하우스 이렇게 근데 비닐은 안 씌웠고 추워지면은 뒤집어 씌우면 되는 거고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월동하기로 결정했어요. 저기 온실 지으려니까 아 방문 열기도 그렇고 여기 살아도 되지만은 에이 그냥 돈 많이 든다 그래서 그돈 가지고 내 꽃 쌓게 그러고 안 하고 아 이거 이제 흔들리잖아 내려가야 되지. 애들 손주들이 다 크니까 필요가 없네.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다 있으면서도 다 그래도 이런 건 다 월동이 되는 거예요. 월동 다 할 수 있는 거. 요것만 베고니아 요거 두 개만 저쪽으로 비닐하우스로 들어가면 돼요. 베고니아만. 그리고 아 못나니 또 이게 좀 살아나더니 다시 또 그러네. 물 좀 줘볼까 오늘은. 말랐나 보다. 일단 이렇게 아, 다 들어갔어. 몇 개야 도대체. 화분이 몇 개인지. 어, 하나, 둘, 셋, 다섯, 열, 열다섯, 스물다섯, 서른, 서른다섯, 마흔. 대충 마흔. 큰 거. 키 때문에, 어떻게 할까. 선반에 이런데 키가 안 들어가니까 했는데, 딱 맞아요. 더 이상 자라가지고 올라오는 거는 잘라줘야 돼. 이제 순치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키우고 8월까지만 견디면 돼요. 4, 5월 달에 제일 추우니까 5월에 제일 추워 진짜. 아, 그 체감 온도가 그런 것 같아. 맨날 15도, 18도 이상 살다가 10도 미만 내려가면 엄청 추워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찬바람 분다 기온이 10도 미만 내려간다 그럼 비닐 갖다 놨으니까 딱
뒤집어 씌우는데 준비 끝.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요거 여기서 이제는 저 조그만 거는 다 저쪽 화분 사이사이에다 끊겨 넣으면 되고 아니면 요거는 스트레이트 커플스는 거실 바이올렛 저 자리로 들어가면 되고 헤헤헤. 오늘 또 꽃이 요거 하나 더 폈어요.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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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펴놔서 이렇게 조금 희끌했다가 이렇게 또 크면서 점점 크면서 아 이거는 왜 이래 기운이 없어 보약을 먹여야 될까봐 인삼가루를 줄까 완전히 아 요거 요거 요것도 열려요 입을 열어요 오늘 저녁이나 내일이면 열 것 같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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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요 이렇게 얼동 준비 끝 바이올렛도 아 성질 나서 내놨더니 이렇게도 잘 자랐어 햇빛이 아 자연 공기가 실내에선 틀려요 아무리 식물 등이 있어도 틀려 이거 배고냐 노란 것도 펴라 이렇게 폈다 이렇게 해서 제라늄이 여기서 꽃이 이제 하나씩 펴요 이제 아유 장마가 긴긴 장마가 갔나 했더니 어이 여기 또 있어 아유 정말 아유 정말 이게 슬리퍼를 밀어버릴래 그 피자마자 어디서 온 거야 대체가 한송이 겨우 지금 꽃 피는데 이렇게 한송이 겨우 피고 있는데 아 장마에서 살아남아서 꽃 피워주는 게 너무 이쁘고 고맙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밝아질 거예요 여기도 분위기가 밝아질 거예요 이렇게 또 치우니까 아이, 항상 할머니 공간을 이렇게 같이 떠올릴 수 있게 가을이니까 날씨 좋고 가을 겨울은 여기서 우리 브런치 타임 즐기는 장소예요 모두가 다 같이 즐길 수가 있어요 좋아 아 좋다 이게 바느질에서 이 컵 하나 바꿀까 쪼가리 해서 현지가 벌써 몇 년 돼가지고 탈색됐어요 이렇게 또 컵 하나 바꿀까 쪼가리로 할까 원단 사가지고 할까 원단 쪼가리가 많아가지고 패치워크 한다고 사놓은 것도 있고 나에겐 진수성찬 오이 쌈장 이거는 도토리묵 양념장에서 그냥 어거지라도 먹어야 돼 뭐든지 근데 냄새 없이 산뜻하게 먹을 수 있는 거 이거 먹고 기운 내야지 으자자자자자 대청소해서 기운 빠지고 배고파요 3시간 뭔 일하면은 두세 시간을 해야 되니까 아이고 기운 빠져라 그래도 이거 먹고 기운 낼 거예요 희수야 진수하고 아라는 수영장 가고 수영교수리 이번에 이제 수리 다 끝나서 동네 왔으니까 간단하게 가고 희수 망뚱이만 놀아요 희수 깨끔 봐 오이 먹어 맛있게 먹겠습니다 집에서 먹는 마라탕 이렇게 육수에서 이렇게 골고루 해물 넣어서 먹어요 이렇게 골라먹기 마라탕 잘 먹을게 네 팔뚝만 나온다 네 팔뚝만 나온다 지금 손님 대접하는 게 중요하지 마라탕 맛있어요 밖에 보호도 가졌는데 사람 많은데 안 나가려고 싫다고 했더니 집에서 해주는 거야 잘 먹을게 이것도 꽃이 폈어요 와 그렇게 밑으로 막 꽈배기를 틀고 막 이러더니 이렇게 위로 다 고개를 치켜 세우고 올라오네 여기 하나가 꽃이 폈는데 이거 붕어 물고기 주둥이 같이 이렇게 꾹 이렇게 피네 요거는 잎을 꽃종이를 싸고 드는 껍데기 이렇게 요것도 껍데기 요것도 껍 이게 필라고 이렇게
두 대가 올라와 가지고 꽃이 등 돌리고 있어요. 또 이렇게 다 보면은 몇 송이야? 일곱 송이? 두 개 두 개 올라왔었는데 두 화분 두 개만 두 개 두 개인가? 또 있을 텐데. 이렇게 우와 좋아 좋아 꽃이 폈어요. 이것도 신기해. 처음 보는 꽃이라 요거 차이니스 바이올렛 요거를 꽃을 불라고 진짜 진짜 애먹었네. 아유 그래도 꽃은 일단은 보니까 좋고 좋고 신기해. 스트렙토카퍼스하고는 또 달라요. 버닝스에서 가져온 새로운 꽃 컬러가 좀 달라가지고 눈에 확 띄어서 이렇게 네. 저기서 꽃대가 줄줄줄줄 올라와요. 네. 새로 요거는 꽃이었으니까 그냥 이제는 아이 잎이나 피고 살자. 새로운 잎이 나오는 것 같아. 눈 떴어요. 이렇게 근데 꽃대가 올라오니까 피겠고 호호호. 좋아요 좋아. 그 중에 요게 카틀레아 화분 온 것 중에 마지막 꽃이 피는데 한 지금 일주일 동안 그냥 그대로 추워져서 그런지 지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요렇게 요렇게 두 대가 아주 오랫동안 잘 펴주고 있어요. 그래도 새로운 얼굴이라 얼른 찍고 싶었어. 이제는 즐거운 밤입니다. Good night. Bye. 좋아요, 좋아. 이거 꽃이 지면은 난실로 갈 거예요. 히히히. 내일은 저 난실로 가야 되겠다. 몇 개가 거실에 그냥 있어서. 아, 이게 꽃밭이 다 한꺼번에 피면 얼마나 풍성하고 좋을까? 기다려봐야죠. 다 필지 어떨지. 하나 피고 지고 하는가 어떤지. 지금 스트레스 카퍼스도 하나씩 하나씩 피더니 지금 한꺼번에 모아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좋아요. 바이. 굿모닝. 오늘은 비는 안 오지만 흐림이 하지만은 그래도 아침 맑음. 이 정도면 뭐 참아주죠. 예, 커피 타임입니다. 모닝 커피 한잔 하면서 이제 이제 여기 어제 대청소하고 정리되는 거를 즐겨야지요. 제라늄도 꽃봉오리도 올리고 아우 날씨가 맑아지니까 꽃이 하나씩 펴 올라오는 게 좋아요 좋아. 자. 베고니아도 꽃이 더 크게 활짝 폈어요. 이거 노란 이거 어디 갔어? 여기 다 밑에다 쌓아놓고 여기 노란 베고니아 이렇게 이거는 잘라줘요. 필요 없으니까 이래야지 꽃이 보이니까. 오 이거 버건디 꽃 폈어요. 아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버건디 꽃. 이거 하고 이게 새끼인 줄 알았더니 어떤지 모르겠어요. 크면서 또 넓어질지 컬러가 버건디 잎은 같은 버건디 같은데 요게 이렇게 요것도 두 개 조금 지느라고 좀 시들해졌지만은 좋아 좋아. 얘는 기운이 없어요. 너무 쬐끄맣게 아 웃겨 죽겠어 진짜. 요 버건디 얘가 쬐끄맣게 두 폭인데 이렇게 다섯 송이를 피워줄 것 같아. 너무 이뻐 이뻐 풍성하게. 본래 이렇게 풍성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힘들어요. 이렇게 저기도 많이 나오니까 기대 많이 땅하고. 얘네들은 특성이 한번 얘기한 것 같지만은 이렇게 줄기에서 이렇게 꽃이 나온다는 거. 뿌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줄기에서
꽃이 꽃눈이 튀어요. 이렇게 다 줄기에서 이렇게 뽀글뽀글뽀글 흙이 덜 묻혀가지고 이렇게 나 보였지. 흙이 묻히면은 꼭 땅에서 솟는 것 같이 이렇게 꽃대가 올라와요. 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좀 성인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성신물 성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얘네 또 새끼 쳐서 새로운 새끼가 나오고 한 어느 정도 기간이 돼야지 꽃을 피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빠글빠글 올라오는 거랑 기대하는데 빨리빨리 안 올라오네. 날씨가 추워요. 날씨가 가을 날씨예요. 이렇게 새로 가져온 것도 잘 분갈이하고 잘 키워서 꽃을 피워야지. 이게 내가 우리 친구가 와서 깜짝 놀라고 참 오래간만에 친구가 와서 수다 떨고 저녁같이 먹고 오래간만에 해프 풀었어요. 아 서울 간다니까 너무너무 부럽지. 서울 간다니까. 이렇게 베고니아도 잘 크고 트레비스 칸디아 잘 크고. 내 친구도 욕심나는 거 몇 개 가져가고 서울 갔다 와서 또 물 주고 불편 없이 이런 거는 갔다 와서 가져가기도 하고 신발 놔놓고 가고 이렇게 아침에 커피 한잔 먹으면서 여기 이 자리가 할미 자리로 바뀌었어요. 이 자리가 여기 앉아야 다 보이거든. 이렇게 다 이렇게 보이니까. 그전에는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던 이런 분위기 할미 공간이 이제는 바뀌었어요. 이제 이 자리에 앉아서 뉴스도 보고 커피도 마시고 쫙 둘러보죠. 이렇게 좋아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일요일입니다. 좋아. 오늘 아이들이 레고에 지난주 갔었는데 레고 진수까지 간다고 하니까 할머니 휴가 날 어디 갈까? 마켓을 갈까? 주말 마켓을 한번 가까 국리죠. 아이 백원이야는 완전히 묵사발 됐어. 좋아요. 또 치킨 하나 갔으니까 이렇게 살아있는 녀석들이 많으니까 아 비닐하우스 한 게 너무너무 좋아서 클레오스 다 이렇게 하나를 뭉쳐놓은 게 너무 마음이 좋네. 이제 언제든지 추위가 와도 다시 한번 볼까? 이거는 월동 준비 끝입니다. 자, 이렇게 월동 준비 끝. 비닐만 씌우면 돼요. 좋아. 물론 남미선이 해줬어요. 좋아. 우리 집 핸디맨. 즐거운 하루 되세요. 시드니 오즈가든. 아, 하늘이 맑아와요. 오늘 오전에 비 온다고 했는데 소나기 소식은 있지만은 저 구름이 아니길. 그냥 맑은 하루이고 싶어요. 겨우 지금 제라님들이 숨을 쉬는데 아 저기 블루마운틴도 맑은 하루이고 싶어요. 좋아.
바이바이 바이바이